설거지가 뭐지? 설거지인가? 뭔 소리 놀라나?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상대방 프로는 300회 특집인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방 프로는 300회 특집.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지 특집이었거든요. 근데, 아, 김종민, 이야.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우리 종민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새피디님. 유명해지셨어요. 그리고 또 새피디님이 가장 친해지고 싶은 멤버 엄태우. 말하시지 왜 그렇게 방송에서 그러세요. 어렵게. 꼴등은 누구예요? 꼴등은 누구예요? 아 진짜 누구예요 그거? 차태현, 성시경, 구원수. 아니 그게 중요해. 누구예요 누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묻어두죠 그거는. 탐겠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공개할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 멤버들이 네. 밖으로 안으로 좋은 일만 있잖아요. 뭐 드라마 하면 드라마 다 1등 하지. 또 우리 종민이 예능 나와서 1등 했지. 우리 저기 시경이가 네. 지난주 그 설문조사에서 네. 호감도 1위. 오. 오. 연예인 호감도 1위요? 성충이로 해가지고. 성충이. 성충이 뭐야? 성충이. 성충이. 성충이 예쁘지, 성충이. 아니, 어머니 표정이 뭐야? 웬일로 청량역으로 이렇게. 청량역? 뭐 진짜 오랜만이지. 진짜 좋아졌다, 근데. 기차 태워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이고요. 아~ 오늘 여행 테마는 추억은 기차를 타고 해요. 아~ 나는 여기 고향 양평 가려면은 청량역에서 항상 기차를 탔거든요. 아~ 그렇지. 저 때는 비둘기인데 자리가 없었고요. 좌석이 없고 다 입석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은 애기 안고 짐 윗칸에 다 올리시고 하면은 거의 그 내리기도 그래서 양평이 여긴데도 여기 도착해서 못 내리신 분들도 계세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로 못 내리는데 못 내려가지고 빵수군 아니 아우 빵수군 못 내리더라니까. 자, 못 내렸어. 못 내렸어. 기차 출발을 했어. 어디까지 갔나요? 춘천 가는 거죠. 춘천 끝까지. 아. 춘천 가서 그거 어떻게 해? 성모 못 드리고 그냥 춘천에서 보내다 오는 거예요. 너무 어플이 심해요. 기차가 맨 앞인 가면 아저씨 진짜예요. 시계도예요? 석탄 늘고 뒤에서 인민군들이 달리라고 여러분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우리 막내 주원이는 기차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도 처음 와봤어요. 청량이도? 기차 새마을 비둘기 이런 거 아예 농마 이런 거 모르겠구나. 알겠다. 농마오 이런 거 몰라. 수 있어. 그래서 기차에서 계란 먹고 싶어. 사이다. 오늘 기차를 타고 갈 그 목적지는 네. 삼국유사의 고장이기도 하면서 공예 없는 청정한 고장으로 불리는 경상북도 군위. 군위가 전혀 없나요? 군위. 경북 군위. 군위.